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 했었죠. 우리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했잖아요. 그곳이 갈릴리 바다 호수죠.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던 그런 사건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있죠. 자, 오늘 도착한 이곳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네. 그렇죠.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이 동네 이름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북경을 어떤 사람 북경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베이징.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같은 지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이들 근처로 가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손으로 쇠사슬을 뜯고 쇠고랑을 뜯어버리고 돌로서 자기 몸을 막 치면서 산이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살았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이겠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귀신 들린다는 것은 이 귀신이 이들의 육체에 들어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할 때 타락한 천사들로서 지금은 사탄의 지배 아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마귀, 사탄, 악한 영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영이라는 나쁜 존재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어간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과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의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자들은 이 동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좀살수 있는 방까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예수님도 저런 동굴에 들어가 바위 안에 뚫어놓은 저런 동굴에 안치가 됐었죠. 다음 사진 보시면 동굴 앞에 문이, 이렇게 바위로 막는 문이 있네요. 저 무덤 안에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무덤 안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랍처럼 저 까만 칸이 있죠? 저기다가 시체를 넣어놓죠. 중간에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저런 무덤에 피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무덤이죠. 예. 별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라고 사진 보았고요. 마태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29절에 앞에 보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 이 귀신들이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엄청 칭찬했죠.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귀신은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영민합니다. 사람보다 더 영민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를, 신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러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29절에 저 뒤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경우들이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신데 제자훈련도 하시고 참 이렇게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이렇게 자세를 보시면은 조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고, 피곤해서 좀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도 있고, 혹은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아예 잘 듣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듣는 분도 있어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듣는지 딴 생각하는지 잘 듣는지가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몇 달 전부터 안 듣더라고요, 말씀을. 그분이 그게 참 제가 이상했어요. 제자훈련도 하시고 매주 꼬박꼬박 나오시는데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들어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어떤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을 할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이 사역하는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잖아요. 20몇 년 동안 제가 사역한 열매가, 그리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님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열매가 있고, 행동의 열매, 인생의 열매, 모든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를 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랑하시고 저는 단지 도구로 사용될 따름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 목사님 말씀이 틀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왜 내가 틀렸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있는 속내를 다 얘기한, 여태까지는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훈련까지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걸 얘기하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틀렸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봤더니 이분이 이단에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이단을 끊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는 한중사랑교회에 왔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아직도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앉아있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나 고난이 있어서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좀 낙심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은근히 쳐들어오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 들어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느슨해질 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심령을 저런 악한 영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이 마음대로 잔치하도록 내 이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들은 육체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지배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혼을,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세워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들은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이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을 누구에게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도 하지만 혹시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예화를 설명을 하거든요. 적절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예화는 뜬금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그 말씀을 돕기 위한 그런 예화를 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랬어요. 우리 봤더니 어떤 분이 중국의 배우자도 있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좀 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 이거는 간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가 끝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딱 한 번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 피운 거를 딱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네요. 그저께 설교 시간에 한 얘기, 내 얘기죠. 나 들으라고 한 얘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거잖아요. 상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찔려야 되죠.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려야죠. 어때, 얼마나 순진하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바람 피운 거 알았잖아요. 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하시고 얼마나 이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으니까 저를 또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야, 이 말씀의 힘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딴 사람에게 전해야지.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 말씀을 잘하시나 못하시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더덩거리지는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예수님과 상관하는 자예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끝에, 종말의 때, 이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불못에 던져놓고 멸망시킬 것, 그래서 괴롭게 할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종말의 때 이루어질 것을 이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종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이르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29절에 보시면은,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얘기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괴롭힘 당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처지와 운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좀 봐달라고. 자, 그럼 어떤 부탁을 할까요? 자,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는 좀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들이 거처로 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니까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괴롭힐 육체가 필요해요. 괴롭힐 육체가 없이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파괴할 대상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들을 멸망시킬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주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들이 나갔어요.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우리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가 자신의 육체를 귀신의 집으로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 그렇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동네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머리 산발해서 먹을 거 제대로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빌려다니면서 얻어먹고 주워먹고 사람 구실 못하는 정신당한 사람들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이런 분들이 미쳤다고 하는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엉망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지극하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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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는 않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 귀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내 알코올 중독됐다 나 알코올 중독자다 얘기 안 해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술을 좀 많이 먹는다 생각하지 그분이 뭐 중독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하루도 알코올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으면 중독됐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중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알코올이 없이 내 힘으로 알코올을 조절할 수 없으면 뭐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알코올의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의 지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그걸 귀신같이 아는 귀신들이 그 심령을 거처로 정해서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서 이 알코올을 끊을 수 없도록 꽉 잡아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코올을 끊고 나가서 세 사람이 들면 내가 파괴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지배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중독돼서 파괴한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 사람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도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박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10몇만 원, 20만 원 벌었는데 도박 한번 해서 잘 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따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쉽게 돈 버는데 끌려서 탐욕에 노예되어 욕망에 노예되어 정욕에 노예되어 끌려가게 될 때 도박에 자꾸만 빠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을 귀신같이 아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들어와서 집을 짓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육체가 황폐하게 되도록,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되도록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것에 매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눈에 띄는 자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사단의 결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욕망의 노예 되어 탐욕의 노예 되어 이 생의 사랑의 노예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세력이 사단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결박 아래 놓여서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심령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귀신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가라 했습니다. 한마디 딱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평화롭던 돼지떼들이 지금 막 바다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래서 몰사했어요. 몇 마리가? 2,000마리가요. 야, 엄청난 사건이죠. 만약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으면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익사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것도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대단한 건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은 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신문에 이제 고양이가 죽은 것이 누가 이제 발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돌에 묶어놨대요, 바닷가에. 근데 그때는 썰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가고 물이 들어와서, 밀물이 들어와서 이제 물이 닥쳤는데 이 고양이가 메어 있어서 그 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기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막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익사한 것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여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요, 자, 돼지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돼지들이 몰사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어떻게 된 거죠? 나간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났죠. 두 사람이 그렇게 험악하고 정신없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너무나 이것 또한 엄청난 일이죠. 온전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누가 복음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8장 35, 36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무섭게 날뛰고 돌로 자기 몸을 치던 그런 사람이 얌전하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죠? 지금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얌전하고 온전하게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이 모습을 봤어요. 회복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이야, 이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죠? 돼지 떼들이 비록 좀 많이 몰살당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살았잖아요,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된 것을 찬양하며 함께 축하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3,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과 은혜에 대한 저기 치열하지 않고 34절에 보시면은 온 시내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굉장한 사건이니까. 근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지방에서 말하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해서. 예수님 제발 사라져 달라고. 이 동네 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뭐가 죽었어요? 내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죽었어. 사실은 이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죠. 근데 여기는 이방인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돼지를 그 옆에서 이렇게 팔아요. 굉장한 이 동네의 수입원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의 생업에 지장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물질적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신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돼지가 보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돼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보이십니까? 내가 손해본 돼지가 보이십니까? 물질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돼지 떼를 더 중하게 여겼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셔요. 그리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거죠.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때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화하는 전화비 들죠. 만나는 사람 잘해주려고 밥 산다고 밥값 들죠. 그리고 교회 나오면 여러 사람 경조사가 있어요. 또 챙겨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사실 신앙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도 안 나오고 중국에 턱하니 뭐 빌딩을 샀다 집을 샀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여태까지 나는 뭐 했을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는데 나는 왜 안 주시고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게 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 믿는데 힘이 빠지고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건 있나? 뭐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게 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조금은 멀리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든 적은 없는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도박에 매여, 알코올에 매여, 내지는 이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여기 가서 사고 사고치고 저기 가서 사고치고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며 늘 고민하며 늘 가슴 앞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희락과 기쁨을 주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아
알아왔던 우리들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은혜는 다 사라지고 돼지 때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나가시오. 쫓아내는 이 지방에 예수님은 다시는 안 갔어요. 다시는 이 지방에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슬쩍슬쩍 밀어내고 살아온 경험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돼지 떼들에게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탐욕을 향하고 정욕을 향할 때는 늘 우리를 침범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함으로 집중하여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